Recording in progress. 불좀 꺼주세요. 위에 거 하나만 해주세요. 안 돼. 바로 갈게요. 그 초보정사랑 공명사 한번 해보죠. 페이지는 34페이지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상당히 호기심에 힘을 다해서 할 거니 힘을 내보십시오. 왜냐면 이 초보정사 공명사 파트가 약간 여러분의 이해를 더 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막 케이크. 케이크 먹고 싶다. 초코 케이크. 야, 우리 이거 손 한번 들어보자. 초코, 생크림, 또뭐 있지? 당근 케이크. 치즈 케이크. 몇 명이야? 아, 과일 그렇네. 케이크. 땡까지. 10명이네. 과일 케이크. 생크림이 과일 케이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생과일 생크림 케이크잖아. 한 번만 들수 있어. 평생 이 케이크만 먹어야 돼. 한 개밖에 못 먹어. 무조건 그 케이크만 먹어. 한 번만 들어야 돼. 오케이, 손을 한번 들어. 난 초코 케이크. 손. 오, 세 명. 너까지야? 세 명. 생크림 케이크. 생까지야. 생크림 케이크. 네 명, 네 명. 당근 케이크. 하나. 치즈 케이크. 둘. 이렇게. 압도적 생크림 케이크. 야, 무조건 생크림 케이크 아니야?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다. 아, 파리바게트도 못 가, 요새. 그 근데 예능 생크림 케이크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생겨가지고. 근데 어디가 케이크 제일 높을까? 당근 초코 케이크도 되게 높은 거 알아? 왜? 당근 되게 높아. 당근이라 들어가서 건강식 같지? 그래 버터 엄청 들어가. 치즈 케이크, 초코 케이크. 좀 괜찮아. 과일 먹어도 돼. 안 돼. 안 되긴 하는데. 아, 케이크 먹고 싶어. 쌤이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 얘기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한데, 쌤이 지금 1월 달부터 너네, 1월부터 만난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쌤이 1월 달부터 지금 한 35kg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쌤이 1월 달부터 본 친구들 좀 있잖아요. 안 그래 보이나 봐요? 니네들 맨날 봐서 그냥 똑같아 보이냐? 쌤이 한 35kg 정도 뺐어요. 그래서 약간 열심히, 그렇죠. 계속 그냥 식단 하면서 계속 그냥 하고 있는데, 좀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이 피골이 성적해가지고 그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아들이 그냥 조금씩 빠져 보인다라고 느꼈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1월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들 이제 여기 지금 있잖아. 못 느끼셨나 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관심이 없었던 거지, 내가 나한테. 근데 그래가지고 쌤이 약간 뭐를 그걸 안 먹고 있냐면, 우선 라면이나 뭐 이제 피자, 햄버거나 뭐 이런 거를 좀안 먹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거예요. 디저트.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다른 게 먹고 안 먹고 뭐 소고기, 저 오늘도 소고기 먹었어요. 단백질이잖아요. 소고기 다 돼지고기? 아이 다 상관없어. 무조건 단 거. 이거 진짜 이건 마약이 여러분. 아, 쌤이 진짜 단 거, 나는 단걸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나는 그냥 한식파라고 생각을 했어, 쌤은. 원래도 한식 좋아하는데 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아니었어. 쌤은 그냥 단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기분이 안 좋을 때단 거를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었어. 아, 단 거. 소금빵, 마늘빵. 이거 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또 진짜 존맛탱인 거 알지, 얘들아? 이런 거. 기본, 나 그냥, 케이크는 그냥, 네, 지금 요새, 맨날 뭐 약간 지금 흥분했어. 약간 먹방 같은 거 보잖아. 근데 먹방 같은 거 보면 케이크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가 있거든. 난얘 계속 봐. 얘 맨날 케이크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얘는 조각 케이크를 3개를 먹거든? 그것도 이걸 3개를 5분 만에 먹어. 근데 행복하게 안 먹는다? 먹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 진짜 저게 행복이지 하면서 케이크 마카롱도 얘 진짜 좋아하거든. 갑자기 얘기를 왜 했죠? 근데 이 세상은 약간 이런 것만 해도 사람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얘들아. 돈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여행 다 필요 없다. 집 가는 길에 그냥 디저트를 하나 사면 된다. 그게 행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행복 멀리 있지 않다. 어쨌든 그래서 요새 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먹어요. 근데
근데 쌤의 마음은 약간 홀케이크 다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진짜 빡가능인데 그냥 아, 너무 달달하게 땡겨.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지네요. 아, 수구정사와 동명사 강했음. 여러분들은 건강하세요. 나는 약간 쌤이 많이 건강해지긴 했거든요. 처음에 그 쌤이 고등부 할때 너무 건강이 너무 상해서 다시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온 거잖아. 건강이 좀 많이 챙겨지기도 하고 좀 요새 너무 많이 행복해요. 요새 좀 행복해, 쌤. 약간 행복한 게 얘들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 가면 되게 덜 불행하겠지만 그 불행 속 행복을 찾도록 해야 해요. 불행할 거야. 불행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야 돼. 그 안에 소소한 행복을 찾도록 해야 돼. 결론을 내렸다. 불행 속 행복을 찾기. 알아. 수부동사 동명사 부분에서 가보죠. 그뭐 생긴 거를 모르는 건 아니냐. 수부동사는 어쨌든 투에다가 동사고요. 동명사는 동사의 ing 형태로 생겼을 테니까 뭐 생긴 걸 모르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어떤 때 쓰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음 동명사는 명사임. 명사의 역할을 할 거임. 근데 투부정사는 모르겠음. 이름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투부정사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음. 그럼 투부정사부터 하나씩 갈 거야. 쌤이 오랜만에 꼼꼼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아 저런 개념이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투부정사에서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뭐냐면 투부정사는 투에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가지고 투부정사인데 부 아닐 부 정은 정해지다. 3은 품사요. 그러니까 즉 정해지지가 않은 품사라는 거거든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즉 투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할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건데 솔직히 투부정사가 동사겠냐? 즉 동사는 아니야. 동사는 아니에요. 왜냐? 동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면 돼. 그게 동사겠냐? 동사의 역할은 하진 않죠. 이제 그럼 뭐가 남았냐? 동사 빼면은 명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사도 있습니다. 얘가 감탄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우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즉 이거 다 가능. 명사, 형용사, 부사 다 가능. 근데 동사만 빼고. 즉 투부정사는 다 되나 보다.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케이 그런가 보다 라고 갔어.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거야.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나 봐. 그럼 이제 우선 명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주목보라고 하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네. 그럼 지금 투부정사가 주목보 역할을 한다는 거는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다는 거임.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거나 투부정사가 플랜 투 목적어 자리에 있거나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요법이라는 거죠. 아마 그리고 요렇게 이제 아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을 때 목적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을 계획 중이냐면은 투부정사 목적어를 계획 중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 목표는 이즈 뭐냐면 근데 여러분 쌤 여기도 뒤고 여기도 뒤인데 얘는 왜 목적어고 얘는 왜 보어예요? 여러분 비동사 뒤에 있는 건 무조건 보어예요. 무조건 보어. 이거는 비동사 뒤야? 그럼 그건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인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하시고. 아, 그래서 뭐 어쨌든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주목부? 그건 명사가 하는 거니까. 아,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아마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투부정사가 너무 대가리가 길어갖고, 아, 뒤로 좀 뺄까? 너무 기니까 그게 바로 it 이렇게 쓰는 거 it을 갖다 대신 쓰는 거 그래 그게 바로 투부정사 맨 뒤로 빼는 거 그게 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그럼 가목적어는 뭐겠냐?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럼 목적어 자리에 뭐를 대신 쓰는데 it 역시나 마찬가지 가주어에다가도 it을 쓰고 뒤로 빼고 목적어 자리에도 it을 쓰고 뒤로 빼고 봐 제이는 생각했다. 이슬 인터레스팅 목적격 보호하다고. 제이는 생각했다.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했다. 어, 이시 뭔데요? 이시 뒤에 빠져있죠? 너무 길어서. 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주목 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투부정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형용사가 남았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근데 이거 니네 모를까 봐나한번더 써줄게. 누가 누구를 수식해? 모를까 봐 쓰겠음.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냐? 그럼 동사를 꾸며주는 애는 누구야?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야. 부사는 그럼 누가 꾸며줘요? 부사는 부사가 꾸며주는 거야. 그럼 명사는 누가 꾸며줘? 부사요? 아니죠.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줘요. 이거요. 모르시면 하나 써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그냥 기본적인 건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부사는 형용사도 되고 정사도 되고 부사가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웬만한 거다 꾸미는데 대신 명사는 꾸미진 못해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라서. 그럼 여기서 다시 형용사의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알아? 형용사의 가장 큰 역할? 그건 명사 수식임. 대표적 역할은 명사 수식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사 얘들아 패턴이 있다니까? Something to drink, chair to sit on, 앉을 chair, 마실 something 이렇게 이제 앞에 명사가 있다고요. 약간 무조건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투부정사 다 밑줄 쳐놓고 가챔용법을 찾아라 이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알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갔을 때 패턴이 있다. 그냥 냅다 고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제 우선은 이제 형용사적 용법을 한 거야.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남은 거 뭐임? 부사적 용법을 어떻게 쓰는지를 볼 거야.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니 우선 부사부터 알아야 돼. 부사는 뭐게? 없어도 됨이라고 써. 없어도 돼. 굳이 상관없음. 그 투부정사를 지운다고 해가지고 문장이 뭐가 이상하지 않아. 뭐 말을 하는 거지 않아? 여기 투부정사 지워볼까? 태블릿은 정말 편리해. 없어도 되잖아. 투부정사 굳이 없어도 문장 자체가 뭔가 이상하지 않은 거. 그런 게 부사적 용법이야. 근데 그 많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렇게 뭐가 많아요, 쌤?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해석적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요. 그 많은 투부정사, 없어도 되는 투부정사들이 해석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 약간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투부정사 부분 있죠? I try hard. 최선을 다했대. To find a solution to my problem. 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대. 그러니까 즉,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느낌?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건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결과도 있습니다. 이 소년은 자라서 to be charming. 이거 아, 목적은 위에서라고 해석을 할 거야. 조건은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형용사 수식? 아, 그럼 형용사를 뒤에 투부정사 꾸미놔 두지. 이렇게. 다음에 결과? 결과는 결과적으로 투부정사 했다는 거야. 결과로 투부정사 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문장 전체 수식? 이런 것처럼. To be,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약간의 구 같은 것도 있는데,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쓰는 이제 위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게 투부정사의 목적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혹시 나 이거 간다 나 이거 알면 말해라 이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 단어로 바꾸시는데 투를 뭐뭐 하기 위해서 투 빨리 해투 뭐뭐 하기 위해서 세 단어 인 싸울래? 인 니네 학교 시험에 있었을 걸? 인 뭐로 인 오더 투인 오더 투또또 에즈 투 이것도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가능함.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 투부정사를 그럼 우리가 목적으로 해석해볼까? 이 소년은 성장했어. To be charming하기 위해서. graceful은 우아하다라는 거거든요. charming은 매력적인 거고. 그럼 이 소년은 자라나서 매력적이고 우아적이기 위해서 자라난 거니? 그게 목적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
이 소년은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차명해졌고 결과적으로는 우아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같은 투부정사라고 해도 얘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다. 요렇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뭐가 많아요. 뭐 이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봐봐. 태블릿은 정말 편리해. 이동하는 중에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해. 형용사를 수식한다거나 아니면 와 너는 진짜 베리 스마트함에 틀림이 없어 이런 문제를 이렇게나 빨리 풀다니 판단의 근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나 너무 기뻐 너를 너의 스마일을 다시 볼수 있어서 이건 감정의 원인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요법에도 네. 그래서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형용사를 수식하는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해 이렇게 형용사 수식하는 것도 있고 뭐를 하려고 열심히 했다 이런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착지졌다 결과적 용법도 있고 지금 여기 이거는 투부정사 하면 아마 되게 놀랄걸? To learn that 알게 되면은 야 걔가 거리의 사진사였다는 걸 네가 알게 되면 되게 놀랄 거야 알게 되면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중학교 때는 이거 구분하는 거를 냈습니다. 각각 투부정사를 그만 다 부사적 용법에 구분을 하는 게 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힌트들은 다 있어요. 해석하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게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잖아. 감정의 원인이면 감정이 들어가요. I'm sad 투부정사에서, I'm happy 투부정사에서. 감정의 원인들이 들어, 감정의 형용사들이 들어가고 있죠. 힌트 다 있고요. 다음에 쌤, 이게 판단의 근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판단의 근거라고 그랬잖아. 와, 수학 문제를 이렇게나 빨리 풀다니 진짜 똑똑하네. 틀림없어. 판단의 근거 어떤 것 때문에 아는 건줄 알아? Must be. 뭐일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잖아요. Must be. 그러니까 다 힌트가 있습니다. 얘가 감정의 원인인지, 판단의 근건지,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걸? 여기 조동사 있잖아. 투부정사 하면 아마도 maybe surprise도 놀랄 걸? 이거 다. 조동사가 있다. 이거는 뭐뭐 하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해석이 된 거죠. 알면 놀랄걸? 이렇게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있다. 힌트는 다 들어가져 있다. 하지만 구분하는 것까지 고등학교 때 디테일하게 나가진 않는다. 그냥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아, 이렇게 해석이 나눠지는구나라는 건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동명사인데 동명사 아까 뭐라고 했음? 동명사는 이름은 명사고 것이라고 해석하고 주목보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사 자체가 주목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뒤에 하나 써놔. 자, 또 무슨 역할을 하게? 동명사가 바로 전치사 뒤라고 써놔. 이거 내가 매번 되게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치사 뒤에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을 거야. 바이든, 인이든, 애시든, 뭐 투든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ing가 있다. 그건 동명사 ing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왜냐면 동명사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생긴 게 ing긴 한데 하나는 동명사고 있고요. 하나는 현재 분사가 있어요. 이거 정말 두개 비교하는 게 진짜 많아요. 현재 분사랑 동명사랑. 소연아 미안한데 문좀 열어줘라. 뭔가 답답한 것 같아. 동명사랑 현재 분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명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동명사의 명사라고 했었잖아요. 명사고 것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얘는 아예 명사 취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부터 어떤 취미? 야, 현재부터 뭐야? 현재는 명사야. 그리고 해석은 뭐라고 해? 뭐뭐 하는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될수 있냐? 동명사. 예를 들어서 singing. 은 is my hobby다. 이렇게 쓸게 어디 자리였냐? 주어 자리였죠? 그쵸? singing은 이렇게 해서 ing를 쓰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singing boy. 노래하는 애들. 뭐뭐 하는 애들. 형용사. 형용사는 뭐? 명사 수식. 이잖아. 자체가 다르다고. 동명사는 동명사 그 자체가 명사인 거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서 이 보이를 꾸미듯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ing, ing가 들어갔지만.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두개 비교하는 건 기본이에요.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뭐뭐 하는 이라고 형용사를 꾸미는 거, 형용사처럼 쓰는 건지, 요거의 차이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 가지 역할, 동명사는 주, 목, 보, 우선 명사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체 다 뒤에 쓰면 돼요. 거기에 있는 ing는 동명사 ing요. 현재분사 ing는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뒤에 거를 한번 보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조금 구분하라고 한거 있는데, 전치사 to와 to부정사의 to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 전치사 to는 뒤에가 ing고요. 투부정사의 투는 뒤가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오브젝트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은 아니고 ing라는 거죠. 왜게 얘가 전치사거든. 얘도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 투거든.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 투라고. 전치사 다음에 ing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기초.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형님. 근데 한번 모를까봐, 혹시나 모를까봐, 한번 다시 설명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준 거예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요 시 있죠? 여기에다가 별표 한 다섯 개 해주시고요. 이게 고등부계명. 방금 앞에 했던 거는 투부정사와 본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일부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진짜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 C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D 부분이죠. 여기 이 D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예요. 네, 괜히 뭐 암기를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잔꾀 부리지 말고 그냥 암기는 암기할 건 암기하고 가는 걸로. 입니다. 구동구. 그러면 뭐래?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와 수동태와 의미상의 조어라고 써 있잖아요. 아, 갑니다. 표를 하나 그릴게요. 투부정사, 동명사, 얘도 수동태가 있고 얘도 완료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 수동태는 BPP야. 완료는 have pp 아니야? 이게 만들어진대. 그럼 어떻게 생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거 은유리가 가볼 거야. 은유라, 투부정사에다가 BPP를 더하면 어떻게 생길 거 아니야? 생긴 게. 얘랑 얘를 더할 거야. 어떻게 생길 거 같아? 그냥 네 생각대로 해봐. BPP랑 투부정사가 바뀌, 너 합해지면 어떻게 생길 거 아니야 하는 거지. 주은이는 어떻게 생길 거 같은데? 얘랑 얘가 합쳐지면 어떤 모양일 것 같냐는 거야. 그대로 오잖아. 어떻게? 동서 그 저기 뭐지? 명사 그이 그대로. 아니? 얘랑 어떻게든 합쳐져야 될거 아니야. TP? 2BPP? 오! 2BPP. 합쳐진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동명사랑 BPP가 합쳐지면 어떻게 생길 것 같아, 주문? 투부정사는 안 돼. BPP랑 여기에 합쳐줘야 돼. 저희 비잉, PP.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아, 해부 PP 한번 가볼까요? 재난. 투부정사랑 해부 PP 합쳐지면 어떻게 모양일 것 같아? 투 해부 PP 모양일 거고, 비 여기 ING랑 해부 PP가 더해지면 해빙 PP 아마 이렇게 모양이 있을 거예요. 모양은 내가 왜 알려주는지 생각해봐.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그냥 투부정사, 동명사만 암기를 했는데, 아유, 투부정사도 수동태가 있고, 투부정사도 완료형이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도 당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 투부정사도 완료형? 과거보다 더 과거?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런 건 언제 쓰지?를 보면 돼. 언제 쓰는지를 지금 볼 건데, 뭐냐면, 이게 무슨 적 차이점이 있는지 봐봐. 나탈리가 보여. 나탈리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이거 하는 것처럼 보인대. 원래 나탈리가 to be on a diet. 요거냐. to have been on a diet. 이게 둘 중에 둘다 됩니다.
둘다 돼요. 근데 해석적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나탈리, 어피어는요, 여러분. 어피어 다음에 원래 투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투 부정사. 투 비, 투 부정사. 투 해브, 투 부정사. 둘다투 부정사거든요.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쪽 차이점이 있냐는 거지. 쌤 해석하는 거잘 봐. 첫 번째 거. 나탈리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나탈리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밑에 건 어떻게 해석하나 봐. 나탈리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다이어트를 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현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투부정사 써 있으면,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시제야. 같은 시제로 보면 되고, 여기가 to have PP로 있으면은, 앞선 시제, 또는 과거 느낌이라고 쓰면 돼요. 그거보다,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 다시 말할게요. 위에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탈리 지금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 이거고요. 밑에 있는 건, 나탈리는 다이어트를 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 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했었던 것 같아. 오케이? 네, 해석적 차이점. 그래서, 즉, 모양은 달라요. have pp, to have pp든, having pp든, 즉, to 부정사의 완료형이든, 동명사의 완료형이든, have pp가 들어가면 그건 뭐라고? 약간 앞선 시점. 앞선 시제라고 쓰시면 돼요. have pp가 들어가면. 그럼 이 옆에 있는 걸로 해석해 줄게. 이건 뭐야? 얘도 마찬가지야. of는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엔 ing 된다 그랬어. 그럼 winning이라고 쓸 거야. 쌤, winning도 되고 having PP도 돼요? 근데 말했잖아요. of 다음엔 전치사 다음에 ing 둘다 된다 그랬잖아. 얘도 OK고 얘도 OK라고. 해석적 차이점 말해볼게. 첫 번째, 그녀는 이제 프라도 되게 나 프라도 갑자기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그녀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winning the prize. 상을 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대. 이거고요. 이거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녀는 자랑스러워해. 상을 탔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having PP가 써 있으면 얘가 먼저 상을 탔던 게 지금 자랑스럽다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having PP의 유무는 그렇게 보면 돼요. 뭐야? 그러면 이제 BPP로 갑시다. BPP도 좀 비슷한 개념 아니겠냐? 이렇게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봐. 얘도 마찬가지. wait 다음에 to be pp냐? 그럼 그냥 to 동사원형, to accept. to accept냐? to be accepted냐? 둘중 하나. 근데 여기서는 얘가 답이다. 얘는 답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하지. 왜 to accept는 답이 안 되게? 야, 이거 태병아 말할 수 있냐? to accept는 왜안 되냐? 그 애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대학교에 지금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기억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같아. 컬리지가 대학교니까 어셉트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 뭐야? 왜안 돼? 왜 위에 건안 되고 밑에 거가 되는 거야? 솔직히 한글로 그냥 한 단어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돼. 왜 위에 건안 되고 밑에 거가 되는 거냐? 이게 노노? 약간 제이. 내가 말했다. accept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라고. 아무나 해. 시제? 시제 아니야. 지금 BPP잖아. have PP가 아니라 BPP를 든 거야. 왜?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좀 더. 받아들여지는 거잖아. 야,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 accept로 가면? 그는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지가? 지가 뭐, 약간 무슨 사과를 받아들이는 걸 기다려? 그녀를 기다려? 그게 아니라, to be accepted. 그녀는 기다리고 있어. by 커네지 대학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야.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가 받아주는 거잖아. 대학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선 to be accepted가 맞는 거지. to accept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to accept잖아? 그럼 대학교를 받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 이거 무슨 대학교를 받는다는 거야. 됐죠? 그런 개념이야. 여기 옆에 것도 똑같아. afraid of. of는 전치사. 전치사니까 동명사. 좋아. 근데 둘중 하나 고르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 being criticized니 아니면 criticizing이니 이렇게 나온 거야. 둘다 ing네?
그럼 뭐지? 그럼 스똥테냐 뭐냐? 둘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해석이 뭐냐 그러면? 위에 거. 톰은 두려워. 비난하는 게. 아래 거. 톰은 두려워. 비난 받는 게. 크리티사이즈가 비난하다라는 뜻이니까. 밑에 건 비난을 받는 게 두렵다는 거고 위에 거는 비난을 하는 게 두렵다는 거야. 어머, 비난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쵸? 비난을 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잖아, 얘가. 어디가 틀렸게? 얘도 있을 수도, 얘도 가능할 수도 있어. 비난을 받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비난을 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잖아. 비난을 하는 게 두려워? 여기 뒤에 목적어 써야지. 누군가를, somebody를 criticizing 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야. 이 목적어가 있어야지. 왜냐? criticize는 목적으로 쓰는 애니까. 갖고 오는 애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가 어렵다. 이렇게 써야 돼, 목적어가. 근데 없어? 목적으로 안써 있어? 그럼 BPP가 맞죠. 비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해요. 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사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have PP냐? 그게 to be PP로 바뀐다고 했죠? 또는 being PP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려봤으니까. 근데 좀 빡치는 거 뭔지 아냐? 스동태랑 완료형이랑 두개다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BPP랑 have PP랑 다 합쳐져 있으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혹시? to have been PP. 그럼 이게 돼. 이게 다 합쳐지면 수동태랑 완료형이 합쳐지면 to have been PP예요. 그럼 얘는 아예 느낌 그래도 having been PP라고 생겼을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o have been PP, having been PP. 이게 완료 수동태라고 해요. 완료형이랑 수동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안 쓰니까 안 보고 가겠습니다. 완료형 언제 쓰는구나. 수동태형 언제 쓰는구나. 이건 알잖아. 그리고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볼 건데, 우선 니네 초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암. 우리 이번 시험 범위기도 했음. 사람의 성격이면 오 플러스 목적격 쓰는 거 있잖아. 웬만하면 뻘 플러스 목적격 쓰고. 이건 알죠? 이건 지금 전반적 모든, 나 이거 안 했다. 내 출판사에는 안 했다. 없어요. 내손 들면 난리 칠라 그랬어. 없거든요. 전 출판사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쌤, 후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앞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나요? 네,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어떤 해석적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위치 똑같습니다. ing 앞에다가요. ing 앞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없을 때 있을 때 해석 어떻게 하나 봐봐. I don't like,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에 혼자 있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Stay home, 집에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있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 나는 좋아하지 않아. 내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도 해.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 Go abroad는 해외를 나간다는 거.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 해외 나가는 걸.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 그가 해외를 나가는 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형태는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이렇게 apostrophe s를 넣어가지고 소유격 형태로 public라고 써라. is 소유격 목적격 형태로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뻘 플러스 목적 써도 돼? 그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저렇게 써주면 돼.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써주면 돼. 그렇죠? 네. 요게 고등학교 때좀 나오는 개념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쌤 전치사니까 뒤에 criticizing ing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전치사니까 무조건 ing 괜찮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BPP일 수도 있는 거고 KBPP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와 완료형이 들어가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냅다 부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한번 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거만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뭐 이지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외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투부정사만 무조건 목적으로 쓰는 애, 동명사만 무조건 목적으로 쓰는 애, 근데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모두 다 써도 되는 애. 요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뭐, 좀 볼까요? want, hope, expect, decide, choose, plan, lead, manage, 뭐 이런 애들이 있대요. I want to 정사, 뭐, decide to 정사를 뭐 계획했다. 다 to 정사 쓰시면 됩니다. plan, to 정사를 계획 중.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다 뒤에 to 정사 쓰고요. 얘는 또 ing만 써야 돼요. enjoy, avoid, mind, stop, finish, keep, deny, give up, put off. 이번에 영파여에서 이거 쌤 영파 두 명이거든. 두명다 틀려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 이 풋오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니네? 봤다. 어제 봤다. 미루다야. 응? 미루다거든, 풋오프가? 근데 거기다가 뭐라 써 있었냐면은, 아, 진짜 바보 같은 게, 애들이 풋오프랑 거기에 풋어웨이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오프를 쓰냐, 어웨이를 쓰냐, 이거 두 개를 고르는 거였다? 근데 뒤에가 점퍼인가 그랬어. 점퍼를 이제 풋오프 같은 거야 얘가 그랬을 때 뭔가 미 치우다였어 치우다 이걸 골라왔어 그래서 아씨 풋오프 미루다야 이러니까 이러면서 틀려갖고 둘다 그게 이게 몇 번이었는지 알아 2번은 기억해 2번 그것도 아 그것도 와 그냥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고 넘어갔겠지 뭐아 짜증 짜증 어쨌든 요렇게 얘네들은 다 동명사만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다 와도 상관없는 애가 있어요. 그냥 둘다 와도 되는데 여기는 또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왔을 때 해석 차이가 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투부정사가 오면 이렇게 해석하고 동명사가 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둘다 와도 되지만 해석 차이가 있다. 이게 지금 네 가지 섹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무조건 투부정사만, 얘는 무조건 ing만, 얘는 둘다 와도 상관도 없고 해석적 차이점도 없고 그냥 아무나 써. 근데 얘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다 써도 되는데 해석적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네 가지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3번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다 취하는 거 상관없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언젠가 이렇게 외우라고 한적 있는지 기억나? 나야함. 이거 어떻게 외우게? 아, 그 있잖아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니네 진짜. 에? 안정. 그 있잖아. 네, 연애동사라고. 니네들은 연애를 몰라서 이런 걸 기억 못하는 거야. 연애 어떻게 시작해? 우선 라이크. 스타트라이크부터. 우선 만나야지 사람을. 사람을 만났어 우선. 이제 이 사랑을 해야겠지? 러브라이크. 이 사랑이 계속될 줄 알았지. 컨티뉴. 근데 역시나 사랑은 계속되지 않아. 환승 연애. 그래서 딴 여자가 좋아지는 거야. prefer. 근데 이 마음에 stand, stand가 참다라는 뜻이 있거든. 참아보려고 했거든. 잘안 돼. 나 이제 네가 싫어. hate, dislike 이렇게. 요거요. 얘네들은 ing 오든 속정사 오든 상관도 없고 해석도 차이점도 없고 그게 연애 동 이런 애들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얘는 해석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수부정사는 미래 시점이고요 동명사는 과거 시점이군요 즉 ing는 했던 걸 까먹었다는 거고 수부정사는 해야 할걸 까먹었다는 거야 리멤버 똑같아 했던 걸 기억한다는 거고 해야 할걸 기억한다는 거야 약간 미래지향 과거지향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기본인 그 암기해놔.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고 try 투부정사가 노력을 하는 거야. stop ing는 하는 걸 멈춘 건데 stop 투부정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멈춘 거거든. 이거 뭔지 알아? stop drinking. 이건 뭐야? 마시는 걸 멈췄다는 거야. stop to drink. to drink 하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완전 내용이 다른 거죠? 마시는 걸 멈췄다. 마시기 위해서 멈췄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요거 밑에 34, 요 밑에 것도 문제 푸시고, 요 뒤에 있는 문제 당연히 푸시고, 지금 37페이지에 있는 반이요. 제가 좀 중요한 것들만 형광펜 쳐드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나 38페이지 푸시고, 뒤에 39페이지까지 다 푸는 걸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체크해드릴게요. 37페이지 푸시면 돼요. 중요한 정보만 가겠습니다. 야,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자. 대가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죠. 이것만 체크해 줄게. 추상적인.
엑스트랙티브 콘크리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네가 아는 그 콘크리트 맞아요. 콘크리트 빌딩 그 콘크리트 그 스펠링 똑같아. 근데 이제 엑스트랙트가 좀 많이 쓰는 단어라서, 그러니까 엑스트랙트가 추상적인 반대말은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구체적인 어큐레이트가 정확한이면 인어큐레이트는 부정확한이에요. 앞에 인을 붙이시는 거예요. 어그리 디서그리는 설거 안다. 동의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컴바인 디바이드도 안다. 컴바인이 결합이면 디바이드 나눠주는 거거든. 컨시스턴시 좀 중요합니다. 이건 일관성 있는 거거든. 여기서 이건 부정어로 바꾸고 싶으면 인컨시스턴시로 바꾸면 돼요. 그게 이제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쉬프트가 이동하다라는 바꾸다라는 뜻이지. 디펜던트가 의존적인 거고 인디펜던트는 독립적인 거거든. 이거 알죠? 인디펜던스가 뭐야? 독립이라는 명사잖아. 이펙티브 기본이죠. 효과적인 거. 거기에 IN을 붙여야 효과적이지 않은 거야. 그 마이그레이트 얘들아. 마이그레이트가 이동하다라는 뜻인데 이미그레이트는 이민을 간 거고 이미그레이트는 이민을 온 거잖아. 이 아웃이라는 뜻이 있어. 원래 기본적으로. 야, 저 뭐야 저거. 저 초록색 저거 뭐야 얘들아. 저 사람 나가고 있는 거 저거 뭐라 그래? Exit 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그레이트, 에미그레이트는 아웃 나가다는 거고, 그래서 이민은 간 거고, 마이그레이트가 이동하다라는 건데, IN은 인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민 오다라는 뜻이야. 다음, just, unjust. 니네 그 뭐야? 정의가 영어로 뭐임? justice 아님? 그래서 just는 공정한이라는 뜻이고, unjust가 부당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거는 좀 기본으로 가는 건데, literate가 글을 읽고 쓸수 있는 거면 앞에 IL. illiterate는 문맹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 어휘에서 시작한 건데, 혹시 문학이 영어로 뭐임? literature. literature잖아. 이게 문학이라는 명사고, 이걸 literary로 가게 되면 문학의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문학이라는 명사인 거고. 다 같은 어원에서 시작한 거고. 다음. magnify. magnify는 확대하다는 뜻인데, 뭐 비슷한 단어들이 있나? 갑자기 말레피센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magnify 확대하다. 그리고 reduce는 줄이다. 이건 좀알것 같아. positive, negative는 알잖아. 이거 넘어가고요. practical 좀 중요하죠. practical이 실제적인, 현실적인 거니까, impractical은 터미가 없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 그걸 impractical이라고 해. predictable은 예측이 가능한 거고, unpredictable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predict가 예언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뭔지 아냐? 이거 다 같은 어휘에 있어. pre. pre가 뭐임? be. 뭐야? 이게 왜 이래? pre가 미리라는 뜻이고요. dictation하죠. 우리가 dictation하라고 그러잖아요. dictation, 아, 또는 뭐 그거, 아, 사전이 영어로 뭐였더라? dictionary.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predict, 예측하다라는 거. 미리 말하다. predictable, 예측이 가능한.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stable은 안정적인 거니까, upset이 얘들아, 환란이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upset이 동사로 쓰잖아? 뒤집어 엎다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뒤집어 엎다요. 업셋이 동사로 쓰면. 물론 업셋이 I'm so upset. 나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쓰긴 하지만 동사로 쓸 때가 있잖아요. vice가 악이고요. virtue가 미덕입니다. 선과 악. 뭐알것 같아서. 이게 별 다섯 개예요.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vulnerable. vulnerable은 취약한, 연약한. vulnerable. 이뮨도 니네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뮨 시스템 우리 다 갖고 있는데 면역 체계라고 하죠. 이뮨 시스템, 윌링, 진짜 많이 나오죠. 윌링 투 해가지고 기꺼이 뭘 한다는 뜻이고요. 렐루턴트 투 해가지고 꺼린다는 거야. 완전 반대입니다. 뒤에 문제까지 풀 건데 그건 이따가 풀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하죠. 50분에 바로 풀지 풀기 시작하고 할게요.
처음에 나왜 왔어? 응. 잠깐 보러 가자. 뭐야? 민성이 있나 봐. 민성이 수근. 어! 아, 녹화 중인 거안 눌렀어.